양산시가 31일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는 김일권 시장과 윤영석, 김두관 국회의원, 경남도의원과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도사 성모박물관 수장고 건립 사업과 사송 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,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됐습니다. 또 현재 추진 중인 경남도 내 유일 발달장애인 복지관과 법 길이요지 정비 사업,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생명환경연구센터 구축 사업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.